보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이해하세요. 보고, 듣고, 이해하세요. 알겠죠? 이번 시간 Fears to Fathom, Carson House 할 거예요. 'Fears to Fathom' Episode 3, Carson House, September 24th. My name is Noah. I'm a 28-year-old male from the Midwest. 내 이름은 노아다. 나는 28살이고 미드웨스트에 사는 남자다. I have no idea why I'm sending this, but I hope my story can be a lesson. 내가 왜 이걸 보내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이야기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 This happened to me when I was 18. 이건 내가 18살 때 있었던 일이다. But I remember this incident like yesterday as the trauma dictated a major part of my life. 그런데 이게 너무 트라우마가 돼서 아직도 어제 일 같다. For a little background, 잠깐 배경을 말해주자면, My dad was a realtor and almost always became friends with his clients. 내 아버지는 부동산 중개업자였고, 그리고 거의 항상 아버지의 고객들하고 친구가 됐다. One day, he came home and pitched me a small job offer for the weekend. 하루는 아버지가 집에 와서 나한테 주말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추천했다. One of his old clients was going away for a few days. 그 아버지의 고객들 중에 한 명이 며칠 동안 멀리 간다고 했다. And needed somebody he could trust to watch over his house. 그래서 그 집을 볼 사람이 필요했다. The man worked as a COO at a local media company. 그 사람은 지역에 있는 미디어 회사에서 COO로 있었다. Dad told me the man would pay me $100 just to watch the house and do some basic chores. 아버지는 내게 말했는데 그 사람이 $100를 줄 거라고 했다. 집을 보고 그리고 기본적인 집안일만 하면 $100를 준다고 했다. I accepted the offer as I had nothing interesting going for the weekend. 주말에 할 것도 없어서 이 일을 한다고 했다. Besides, I thought I could use the time to get my schoolwork done. 그리고 내 학교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Plus, I wasn't picky where my pocket money came from. 그리고 나는 어디서 용돈을 벌든 상관없었다. My dad drove me to the house. 아버지가 그 집까지 태워다 주셨다. 오, 비가 와요? 뭐야? 여기는 세탁방이에요. 빨래방. 게임기도 있네? 세탁기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는 직원들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세탁방을 더 둘러볼까요? 자판기가 있는데 저는 쓸 수 없고요.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길은 저기밖에 없어요. 문이 닫혔어요. 나갈 수 없어요. 저기요. 밑으로 내려가요. 빗자루? 빗자루를 들고 들어갈까요?
뭐야? 여기 세탁기가 끝없이 있어요. 끝이 없어요. 시프트 달리기를 하려면 시프트를 누르세요? 쓰레기들이 있고요. 저 화면이 흐물흐물거려요. 여기는 꿈속인 것 같아요. 꿈을 꿔요, 꿈. 저기 누가 있어요. 저기요. 블리치? 표백제? 뭐라고요? Where did you put it? 어디 넣었어? Where did I put what? 무슨 말이에요? Where is bleach? I need bleach. 표백제라고 하죠. 표백제. What even is this place? Who are you?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여기가 어디예요? I said I need bleach. 표백제 달라고. 노아? 저를 아시나요? 노아? 아, 낮잠 시간은 끝났어. 우리 다 왔어. 우리 다 왔다고.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서. 이제 일어나. 일어나, 노아. 노아, 일어나. 아, 아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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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요. 아, 아, 도착했네요. You still think you can do this? 계속 할 수 있지? 아, 그럼요. 그럼요. Got this, Dad. Roy called and said the keys should be under the fake rock. 가짜 돌 밑에 열쇠가 있대요. 알겠어요, 아빠. He said it's in the backyard. 뒷마당에 있어요, 뒷마당. 뒷마당에 있는 가짜 돌 밑에 열쇠가 있어요. Like I said, keep the doors locked and don't open the door for anyone. 문을 꼭 잠그고 아무한테도 문을 열어주지 마. (도착했습니다.) 아빠 조심해서 가요. 잘 가요. 오,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 아주 좋아요. 그래, 자자자. 착하다.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그 다음에 뭐부터 할까요? 물부터 좀 마실까요? 네, 물부터 마시고. 우리 집도 아닌데. 아, 야, 이러면 안 되지. 여기 냉장고에 잘 넣어야지. 아니, 왜 이러지? 닫았어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여기다. 자, 소변 발사. 가까이서 쏴야 되는데. 자, 그리고 물 내려야죠. 네. 물을 내려요.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아, 그 아버지 친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아, 월터가 제 아버지예요. 아버지. 로이 칼슨.
아, 지크, 지크. 지크는 강아지예요, 강아지. 아, 초비인데 얘는. 아, 지하실, 베이스먼트 지하실에 가서 그 지크의 밥을 가지고 와야 돼요. 자, 지하실로 내려가요. 아, 이거구나. 오케이. 밥을 찾았어요. 전구가 나갔어요. 네. 전구가 나갔어요. 여기는 정문이에요. 우리는 뒷문으로 가요. 저기가 뒷문이에요. 자, 지크. 밥 왔어, 밥. 여기 밥그릇에 밥을 줘야 되는데. 아, 또 캔을 열어야 돼요. 캔 따개. 캔을 여기서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아이템 어떻게 쓰지? 아, 이걸로. 이 통조림을 열었어요. 캔 따개로 캔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 개 밥그릇에 개밥을 줘요. 자, 지크, 밥 먹어. 밥 먹어, 맛있게 먹어. 어우, 착하다, 착하다. 지크는 밥을 충분히 먹어요. 이제 또 카슨 씨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자, 컴퓨터 시큐리티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 아, 여기다. 자, 컴퓨터를 켜요. 메시지 보고 ALE Carson 5387. AL Carson 5387. 네, 접속했어요. Security 시스템이라고 했죠? 보안 시스템. 아, 지금 보안 시스템이 에러를 일으켜요. 안티바이러스?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요. 내 생각엔 이게 진짜 바이러스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예요. 이게 바이러스. 근데 이걸 안 하면 그 게임을 진행할 수 없어요. 게임을 더 할 수 없어요. 이걸 안 하면 다른 걸 할 수 없어요. 위험한 것들을 찾아서 이것들을 삭제할 수 있어요. 삭제, 제거하기. 다 제거했어요. 끝. 이제? CCTV를 볼 수 있어요. 일단 라이트 마우스 버튼. 뭐야? 나이트 모드. 그리고 다음.
여기는 주방. 여기는 지하실. 여기는 거실? 아, 그리고 뒷마당도 있어요. 뒷마당. 그리고 집 앞. 여기는 거실. 여기 스튜디오. 일단 문자 왔으니까 문자를 읽어볼까요? 그리고 이블린 쿠퍼. 이블린은 누구지? 여자친구네요. 여자친구. 자, I just think I really disappointed him with Kara. K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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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카라가 전 여자친구 같아요. 오오 아이씨 아이씨 행복하냐? 행복해라. 에이씨. TV나 볼까요? Hello. Welcome. Cooking with Jeffrey. I'm Jeffrey. 제프리가 나와요 TV에. 이블린 여자친구한테 또 메시지가 왔어요. 아, 메시지를 보낼 수 없어요. 아. 카슨 씨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 밖에서 장을 봐와야 돼요. 장 보러 가요. 재미있겠다. 이제 가요. 문 잘 잠그고. 그리고 차고 앞에 자전거가 있다고 했어요. 아, 여기 있다. 차고 옆에 자전거가 있네요. 9시 22분이에요. 밤이에요, 밤. 저기 편의점 아니면 마트가 있네요. 자전거에서 내려서 마트로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Hi, you doing good? Doing good, you? 아저씨는요? 나도 좋아. 쇼핑 바구니를 사용하렴. 감사합니다. 친절하시네요. 자, 우리가 사야 할 게 렌치, 딸기 젤리, 초코 스프레드, 우유 계란, 가든 피즈, 꿀, 쌀, 엉클 토니 쌀, 케첩. 오케이. 이 케첩. 케첩 맞죠, 이거? 그리고 렌치, 렌치. 자, 그다음에 또 뭐 필요해? 이블린이 또 문자 뭐 해? 이렇게. 나 쇼핑해, 쇼핑. 답장해줘야 돼. 빨리 답장해줘야 돼요. 토독토독토독토독토독토독. I'm shopping. 할머니가 노래를 부르시네요. 자, 일단 딸기잼. 딸기잼? 딸기잼. 그리고 초코 스프레드. 이거죠? 누텔라. 그다음에 쌀, 계란, 우유 필요해요. 여기 우유 있다. 우유. 우유하고 그리고 계란도 여기 있을 것 같은데. 계란이 여기 없네? 아, 계란이다. 네, 계란. 네, 바구니에 계란도 넣었어요. 그 다음에는 꿀.
garden peas 그리고 쌀 꿀 garden peas 아 여기 있다 garden peas garden peas 가든 피스 뭐예요? 이거는 바나나죠. 이건 바나나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다른 거부터 먼저 사요. 그러면 and speak of the devil. 제가 아는 사람들인가 봐요. 터너하고 앤디? 터너하고 앤디? Bro, your girl was here. She just left. 네 여자친구 여기 있었어. 라고 말해요. 그 방금 나갔어. 여자친구? 누구 말하는 거야? 이름이 뭐였더라? 카라 or something? 야, 얘네 헤어졌다고 얘기했잖아. 아, 다른 여자랑 나와가지고 다른 여자랑 바로 사귀어서 까먹었대요. 근데 그 카라가 캔? 캔을 엄청 많이 샀대요. 캔을 엄청 많이 샀다고? 고스 밀프 앤 와우. 끝났니? 뭐 그래서 오늘 밤에 뭐 해? 그냥 아무것도 안 해. You should come with us, dude. 아, 영화 보러 간대요. 아, 근데 나 집 봐야 돼. 카슨 씨 집에서 집을 봐야 돼. 얘는 알렉스? 알렉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 남자애가 엄청 이상한 애라고 해요. 그래, 뭐 재밌게 놀아. 나는 가볼게. 다음에 또 보자. 자, 그리고 저는 아직 쌀을 못 찾았어요. 쌀, 그리고 꿀, 그리고 가든 피스. 아주머니 어딨지? 꼬마야 여기서 일하니? 아니요? 아니면 저는 쇼핑하고 있었어요. 하, 오케이, 선. 왜요? 내 아들이 머스타드를 좋아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어디 있는지 알아? 제가 찾아볼 수 있어요. 아주 착하구나. 난 여기에 있을게. 머스타드? 머스타드가 어딨지? 머스타드 없는 것 같은데? 여긴 없죠?
이 코너에도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여기는 술이에요. 술. 그냥 직원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그리고 가든 피스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양파고 이건 감자 같아요. 아, 케찹이 있는 곳. 이거? 여기? 아, 머스타드다. 머스타드. 오, 할머니, 할머니. 하나만 더 해주겠니? 아, 그래요. 할머니, 할머니, 여기, 여기. 할머니, 머스타드. 아이씨, 아이씨, 다 떨어진다. 할머니. 그주 개미. 아니, 여기 가지세요, 할머니. 머스타드. 할머니, 여기 머스타드 있어요. 머스타드 찾았니? 아까 찾았잖아요. 머스타드 가지고. 할머니, 여기. Could you get me one too? 가져가세요. 할머니, 여기. 할머니, 제발. 제발. 머스타드. 머스타드. 여기, 여기 둬야 되겠다. 선반에.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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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자, 할머니. 안 되겠다. 아. 아. 그리고 가든 피스. 가든 피스는 통조림이에요. 캔. 아, 맞네. 아, 여기 있다. 가든 피스. 그럼 이제 뭐 했지? 쌀, 쌀하고 쌀, 엉클 토니 쌀하고 내가 꿀도 찾았나? 허니? 맞아요. 쌀하고 쌀하고 꿀 찾아야 되는데 꿀 그리고 쌀. 아, 이거 아닌데. 이건가? 아, 이거 강아지 밥이에요. 잼 옆에 꿀이 있어요? 이거, 아, 이거 꿀이다. 꿀, 꿀, 꿀. 고마워요. 쌀만 찾으면 돼요. Uncle Tony's only. 여기도 꿀이 있네. 엉클 토니 쌀. 토니 삼촌의 쌀. 그리고 맥주 한 병도. 여기요? 자, 일단 이건 강아지 밥이고 쌀. 여기도 없어요. 선반? 선반?
어, 여기 있다. 와우. 엉클 토니 쌀. 어. 와우, 고마워요. 계산할게요. Should I build this for you? 어, 네. 아니, 저 머스타드 할머니. 아, 지금 해야 되겠다. 머스타드. 할머니, 할머니, 머스타드, 머스타드. 아니, 아, 여기 바구니. 저 머스타드 주고 싶은데. 할 수 없어요. 다시 자전거 타고 집으로 돌아갑시다. 자, 다녀왔습니다. 집이 다 똑같아요. 자, 문 다 잘 닫고요. 어, 이제 숙제 해야 돼요. 숙제. 여기서 수학 숙제 할 수 있어요. 앤디한테 문자가 많이 와요. 'Search up Roy Carson divorce on the internet.' 로이 카슨 이혼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래요. Roy Carson, co-founder of BN Media, allegedly receiving death threats. 살해 위협을 받았어요. Angry fans of his ex-wife. 이 전 아내의 팬한테 살해 위협을 받았어요. It's not unusual for audience to be noisy about some of the celebrities' personal matters, but sometimes it's just too overbearing. We see something similar with the case of Roy Carson, the CEO and co-founder of Bean Media. After his very public breakup and divorce with his wife, former actress Alyssa Brown Carson has allegedly been receiving death threats from the fans of Alyssa Brown for the rumored infidelity that underwent within the said relationship. 아, 로이 칼슨 씨예요. Sources say Roy Carson has had people knock. 어? 누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Someone was at the front door. 누가 문 앞에 있었다. 일단 이거부터 읽을까요? Sources say Roy Carson has had people knocking on his door to confront him. Alyssa hasn't been very vocal about the situation yet, but Hunter News is actively trying to reach out to her. So you, the reader, stays updated about the situation. Subscribe. 여러분도 subscribe. 어, 카메라 라이트? 아. 비가 오네요. 누구야? 남자네? 누구지? 벨을 계속 눌러요. 카슨 씨. 아씨, 문자를 보낼 수 없어요. 자, 가봐요. 한번 내려가봐요. 아, 누구세요? 아, 누구야? 아, 얘 이야기를 하네요. 누구세요? 피자 배달 왔는데요. 어, 저는 피자 주문 안 했어요. 잘못 왔어요. 224번 아니에요?
맞아요. 로이 칼슨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문을 취소할 수 있대요. 오씨. 사람이 없네? 아, 그러면 문을 열어서 제가 로이 칼슨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이 사람은 이 집에 와도 로이 칼슨을 찾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로이 칼슨이 아니니까 괜찮을 거예요. 저 로이 칼슨 아닌데요? 되게 이상한 부탁이지만 비가 그칠 때까지 집에 들어가 있어도 될까요? 아니요. 안 돼요. 아니면 아, 집에 아빠가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아, 이 집이 제 집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아니요, 아니라고 할 수 있고, I'm not sure my dad would like that. He's upstairs. 위층에 아빠가 있어요인데, 그러면 이 사람은 아빠가 로이 칼슨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만약에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로이 칼슨을 찾으려고 이 집에 왔어요. 그래서 아빠가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no 아니면 this is not my house예요. 우리 집이 아니에요. 아니면 안 돼요. 이거예요. 뭐가 더 나을까요? 그냥 안 돼. 아니면 이거 우리 집이 아니에요. 저라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 저는 이 집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집에 사는 사람 아니에요. 저라면 3이라고 할 것 같아요. 아, I understand you can just say no.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가네요. 아니, 그래, 차를 타고 왔으니까 비가 와도 괜찮아요. 그럼 피자 먹을까요? TV 보면서 피자 먹어요. 피자 맛있겠다. 페퍼로니 피자네. 잠시만, 저 TV 프로그램이 왜 저래? 피자는 괜찮았어요. 비가 왔는데도 따뜻하고 맛있었어요. 칼슨 씨한테 문자가 왔는데. Jack. 아이. Are you doing your work? 카슨이 치킨 피자였어요. If you tell me, 아니, 아저씨. 아, 좀. 아, 그리고 제가 이블린한테 그 문자 답장을 안 보냈어요. 그래서 이블린이 이제 잘 거예요. 잘자 노아. 다 괜찮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 미안해. 내가 일을 하느라 메시지를 못 보냈어. 잘자 이브. 좋은 꿈 꿔. 이렇게 됐어요. 또 누가 벨을 눌러요. 누가 벨을 또 누르는데
카메라 먼저 봐요. 카메라부터. 저게 뭐예요? 사람이 없고 어떤 물건이 있어요. 밖에 사람은 없으니까. 여자가 있었다고요? 뒷마당으로? 뒷마당에 사람이 있다고요? 지금 아무도 안 보여요. Unknown sender?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메시지를. 어떻게 지내? 저녁 뭐 먹었어? 나는 누가 잘못 보낸 줄 알았다. 그래 맞아. 아직 숙제를 못했어요. 수학숙제 아니 수학숙제 해야돼. 수학숙제 숙제 다 했어요. 1시 36분. 어? 전기가 나갔어요. 불이 다 꺼졌어요. Are you by yourself? 혼자 있어? 왜 나 계속 무시해? 왜 이렇게 못되게 굴어 항상? 너 되게 철없이 굴고 있어. 너가 그렇게 계속 그러면 나도 너가 필요 없어. 토드가 더 핫해. 누구세요? 지금 모든 카메라를 그 나이트 모드로 바꿔요. 어? 지크! 지크 어딨어? 좀 누가 지나갔다. 아까 여기로 지나갔어요, 누가. 내가 카메라로 다 볼 수 있는 건 모르겠지? 집 안에 들어온 건 아니겠죠? 나가볼까요? 나가볼까요? 나가. 갑자기 너무 추웠다. 지크! 문 잘 닫아야 돼, 문. 지크, 어딨어? 지크? 여기서 지크 소리가 들리는데? 지크, 너 왜 밖에 있어? 자, 일단 불부터 켜요. 나는 불을 다시 켰다. 자, 먼저 메시지가 왔죠. 우리 계속 친구일 거라고 했잖아. 터너, 터널, 이거 안 웃겨. 이거 안 웃겨. 하지 마. 그리고 저는 숙제하러 가요. 이제 손전등 쓸 수 있어요. 자, 다시 저는 숙제를 해요. 숙제가 많아요. 어? 아래층에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데 아 내려가면 안돼. 내려가면 안돼. 카메라가 있잖아요. 카메라부터 봐요.
오븐이 켜져 있어요. 오븐이 켜져 있어요. 응? 제가 이 문을 열었나요? 그런데 사람은 안 보여요. 카메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븐을 끌어 제가 직접 가야 돼요. 방에 그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다. 자, 일단 제가 지금 이 사람이 터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앤디한테 터너 번호를 물어봐요. 터너가 나한테 장난을 치고 있어. 터너가 지금 나한테 장난쳐. 근데 터너는 지금 자기 집에 있대요. 비가 많이 와서 집에서 자고 간대요. 앤디가 또 메시지를 보냈어요. Dude, wait. Did you check out that article? It was Brady who told me about it. 잠깐만, 왜? 어? 아, 이번에 또 뭐야? 여기로 들어오나? 나와. 저 여자가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문을 계속 두드려요. 아, 저기 거기 있어? 노아? 진짜 그리웠어. 보고 싶었어.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 얘기하지 마요. 계속 조용히 있어요. Don't play fucking dumb with me, Noah. I know you're in there. 알고 있어. 제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문을 열라고 해요. 근데 제가 말을 해야 돼요. There's nothing to talk about 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잘해줬잖아. 근데 계속 이렇게 돼야지 나를. 이렇게 말해볼까요? You need help, Kara. 지금 제가 저기를 보고 있어요. 저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니, 왜 여기를 안 열어? 다시 카메라 봐. 뭐야.
I know everything. I know you left me for her. 다른 여자 만나려고 나를 찾지. At least she's not a junkie like you. junkie인 것 같아요. 그녀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말할까요? 지금 이 두 개는 둘 다 이 여자를 화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좀 화가 안 나는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But I love you. What about that?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말을 안 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꺼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말을 하지 마요. What about that? We deserve a second chance. 지금 이걸로 난 경찰을 부를 수도 있어. 오, 갑자기 말을 안 해요. 계속 조용히 있어. Do it, 해. And I will fucking kill both of you. 둘 다 죽여버릴 거야. 일어나, 일어나. 아니, 야, 이거 왜? 방법이 없어. 경찰? 경찰. 아이씨. 내가 널 가질 수 있다면. 아, 내가 널 가질 수 없으면 아무도 너를 가지면 안 돼. 어, 없어졌어요. 글리치네, 글리치. 야! 죽었다. 죽었어요. 아, 어떻게 하지? 여기 옆방에 숨으면 아, 여기서 기다려야 돼요. 여자가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면 바로 여기 숨어야 돼. 여기서 숨어서 말을 안 하고 조용히 기다려야 돼요. 문이 열려 있어. 자. 어떻게 하지? 제가 카메라를 보고 여자친구가 여기 있을 때 조용히 여기로 가야 돼요. 아, 이제 알겠어요. 이제 그럼 문은 열어놔도 괜찮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Got it. 제 캐릭터가 남자지만 이렇게 칼. 뭐야?
문 밖에 있다. 도망가. 어디로 도망가요? 도망갔다. 도망왔다. 아휴. 아. 아. I left the house and ran down the block. My dad called the cops. Though by the time they arrived, she had already left the house. But I knew where she lived. Where she lived. So they can arrest her. Oh, Kara was one of the first people I met on the dating site. She was 3 years older than me, but I found her cute, so we started dating. However, two months into our relationship, she started doing hard drugs. 약을 했어요. 약 마약을. I tried to get her help, but she turned it around on me as if I was trying to change her. One day I had enough and I had to break up with her. I told her to leave and never contact me again. 나는 카라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카라는 이제 내가 자기를 바꾸려고 한다면서 싫어했어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화가 났어요. Kara가 경찰한테 아무 일도 안 할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믿지 않았어요. 카메라를 다 봤어요. 그 여자가 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들이 안 믿었어요. 그녀는 체포됐습니다. Arrested. 아. 아프타임. And I don't think I can post this on my feed. The game was tricky, you know? 감사합니다.